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선시대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우리가 좀 이제 역사를 좀 쪼개서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근세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근대 태동기, 그리고 막판으로 가면 근대라는 개념까지 함께 나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구분할 때 있잖아요. 서양에서 역사를 구분하는 고대, 중세, 근대라는 개념을 우리 역사에 이렇게 접목해 봤을 때 이 근대 사회의 특징이 한 번에 딱 이게 들어맞게 이렇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근대 사회다라고 하면은 서구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자리를 잡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가 딱 등장했을 때 그때가 고려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중앙집권화가 딱 됩니다. 중앙집권화가 딱 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상업 경제가 발달하고 자본이 축적되는 이런 과정들은 이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 나름대로 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의 전기 사회는 중세와 근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근세라는 식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태동기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근대 사회에 좀 근접해 갈 때 그때를 근대 태동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이제 후기 이를 넘어가서 이제 말기 정도까지 이제 오면은 그때는 이제 민주적인 요소들도 막 이제 등장을 하죠. 동학농민운동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독립혁명의 독립협회 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적인 요소들도 같이 가미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근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근세 사회 모습을 한번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세하고의 차이를 좀 봐야 돼요. 그죠? 중세하고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제대로 된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중앙집권화의 시작은 삼국시대 때부터 고대사회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안착이 되는 단계는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지방의 부목군현의 이제 우리가 지방가를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거죠. 전에는 보면은 중앙은 중앙대로 돌아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돌아가는데 중앙에서 지방에 모든 지역에 지방가를 파견하지 못하고요. 저 아주 중요한 곳들만 서서히 중앙에서 지방가를 파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모든 지역에 지방가를 파견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앙에서 끌고 가는 힘이 아주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조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의 건국의 역사에서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건국 모습입니다. 조선이다 그랬을 때 급진개혁파와 이성계가 연결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집권 세력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급진개혁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진개혁파다라고 하면은 정몽주 같은 역성혁명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정도전 같은 정몽주는 이제 온건파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도전을 떠올려 봐야죠. 정도전과 같은 역성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정씨여가지고 제가 두 분을 막 맨 처음에 이제 두 분을 잘못 말했네요. 이 정몽주 같은 인물은 온건개혁파였습니다. 그죠? 같은 정씨인데 그리고 둘이 이제 친구에 가까울 정도의 이런 사이였다라고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개조해서
고려를 좀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쓰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 같은 분은 이제 역사혁명을 꿈꿨던 분이에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급진개혁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다라고 하면은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신흥 무인 세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문신 플러스 무신 이렇게 된 거죠. 고려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이 무신들이 억압을 받고, 억압받던 무신들이 화가 나니까는 무신 정변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예, 이제,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그것이 그대로 이제 녹아 있었던 사회가 바로 고려 사회의 모습인데요. 조선은 출발 자체에서부터 무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아니, 왕이 됐잖아요, 왕이. 그죠? 이성계는 굉장한 슈퍼스타였죠. 이제,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이거를 몸소 나가서 막아내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성계 장군이 오면 우리 지역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이것이 이제 널리 퍼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정도전이 활용을 하는 개념으로 이성계랑 손을 잡은 겁니다. 예. 정도전이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나중에 또 이제 화근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정도전은 자신이 생각하는 유교적인 이념을 실현하는 국가의 모습, 요거를 이제 현실화함에 있어서 신흥 무인 세력의 힘을 좀 잘 활용했던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진개혁파와 그 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의 결탁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떠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1391년 과전법 시행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91년 과전법 시행이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에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은 있잖아요. 나름은 어느 정도의 힘을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도 정치적인 힘이지만 경제적인 힘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요 이제 과전법이라고 하는 이 토지 수조권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해서 그죠? 청산의 사례랐다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이 그 저 내용들을 보면은 말이야 와 이 권문세족들은 저쪽 넘어서의 산부터 저 건너의 산까지가 다 내 거다 라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대농장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였던 건데 이걸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과전법 시행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고 기존의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을 이렇게 떨궈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점의 의미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몽주 등 온건개혁파를 결국에는 급기야 제거하게 되었고요. 이성계 구강추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92년 조선건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제거됐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정몽주는 글쎄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그 절개, 기계 이런 부분들은 또 높게 평가하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예, 이래서 1392년 드디어 조선이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분열이다 라고 했는데요. 얼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진사대부의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 건국 이전에도 고려 말기에 이를테면 개혁을 부르짖었던 세력으로 이제 권문세족에 맞설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지점이 이제 신진사대부의 역사적인 의미가 되는데 이 신진사대부가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구분이 된 거죠. 구분이 되고요. 급진개혁파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도전이라든가 남은 조준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온건개혁발언은 이재연, 이색, 정몽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언급해드렸다시피 정도전과 정몽주를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대비를 시켜서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혁의 내용은 급진개혁파는 역성혁명을 통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온건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 내에서의 개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계승이 되는 것은 이제 신진사대부에서 급진개혁파들은 15세기에 이 힘을 15세기면 이제 14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이 1392년 이제 1392니까 14세기 말이잖아요. 14세기 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15세기 요때가 이 급진개혁파가 역성혁명에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권을 해나갔던 시기거든요. 그때 군부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있잖아요. 온건개혁파들은 지방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려요. 이제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는 라이벌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역성혁명을 주장한 사람들 실제 역성혁명에 성공한 건 아니까 이 온건개혁파들은 설 자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건개혁파들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착 묻히고요 지방에서 어떤 나름의 권위를 또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기를 모색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김종직 등을 이제 위시하여 서서히 중앙관직으로 나오게 되고요. 중앙관직으로 나오면서 홍국포한테 또 두드려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니네도 정치 권력을 좀 나눠서 가질래? 그래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정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는데 힘을 키워서 중앙관제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훈구파의 견제가 극심한 거죠. 그러면서 사화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살인파들이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존에 또 기득권으로 이제 바뀌었던 홍구파, 그러니까 이들도 역성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급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 스스로도 집권을 하고 자기들이 기득권층화 됐단 말이에요. 그 기득권층화 되었던 이 훈구 세력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자의 목소리를 냈던 게 바로 살인파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파가 다시 훈구파를 쳐내고 집권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150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살인파 사화를 막 거치고 막 선조 때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뭐 평정이 되는 살인파의 세상이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5세기 홍구파와 16세기 살인파 각각 이렇게 계승이 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경제적 기반은 이제 급진개혁파들은 바로 이제 이 관직에 진출했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인 혜택이 좀 이제 미약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오히려 온건개혁파들은 지방의 중소 지주화 되면서 점차 나중에는 대토지를 소유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갔다라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나중에 사화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당 정치라고 하는 것의 시초 정도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당 정치는 온건개혁파가 이후에 살인파가 되고 살인파가 갈라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 전초전 그 전 단계로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적으로도 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급진개혁파들은 이제 패도 정치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왕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패도 정치를 인정을 하면서도 왕도 정치를 또 부정할 수는 없죠. 유교적인 정치 이념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는 특히 이제 맹자가 강조했던 사상이기도 한데요. 왕은 왕으로서의 도리를 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는요. 역성혁명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왕을 내쫓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뭇.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을 국민들이 다 나누어 갖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주권을 쪼개어 갖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왕도 정치는 그거라기보다 왕은 왕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또 뭐 공자 때부터도 정명사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왕은 왕다워라 했단 말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군 신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명사상도 깔려 있는데 그 정명사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왕은 왕으로서의 도리를 또 다 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인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쳐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성혁명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조를 뒤바꿔라. 이것이 맹자의 주요 사상입니다. 그게 왕도정치예요. 왕도정치. 자, 그런데 왕도정치 안에는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스며들어가 있어요. 자, 민본주의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민주주의랑 차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을 국민들이 나누어 갖는 형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권을 나누어 갖진 않아요. 의사결정권을 나누어 갖는 건 아니지만, 군군이에요.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잖아요. 군주는 군주로서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다.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역성혁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왕 중심의 정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왕의 도리도 강조하고 민본주의도 내세웠던 것이 급진 개혁파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를 이단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지방으로 스며들어갔던 온건개혁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념적인 측면들이 많고요 윤리적 경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은 이제 학자적인 풍모들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학자적인 풍모를 갖추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능력 위주 인재 등용에서도 보겠지만은 이 역성혁명에 성공해서 집권을 했던 이 세력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관념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들을 매우 좀 이제 강조해 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왕도 정치 추구인데 이거 완전 이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왕에 대해서도 타협적이었겠어요? 비타협적이었겠어요? 당연히 비타협적이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왕이 쉽게 말해서. 이 상황에서는 철저히 왕을 견제하고 그 왕 주변에 있는 세력들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온건 개혁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서는 좀 타협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었다. 요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국가의 기틀이 마련됐던 조선전기 정치사를 왕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좀 비교를 해두셔야 될 텐데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뭐 고려에도 태조가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을 때 왕의 이제 왕칭은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 이쪽 주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업적과 좀 연계가 좀 됩니다. 그랬을 때 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를 세운 아버지가 되는 거죠. 태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고요. 조선의 태조는 조선의 국호를 정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뭐냐? 계승 의식을 좀 잘 봐야 돼요. 역시 장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물론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엇갈리죠.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좀 엇갈리고 그 다음에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동정벌 자주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말을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내부적인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 이성계 아니냐라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제 이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것, 고조선 계승의식, 그러니까 어떤 남쪽에 있었던 신라나 이런 쪽으로 묻히지 않고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기틀은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고조선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역사의 뿌리를 아주 깊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이 천도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좀 잘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천도다 그러면 도읍지를 옮기는 건데요. 그것은 기존의 세력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세력들로 이 국가 권력을 채우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 수도 이전 얘기가 있었고 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좀 추진도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자, 수도를 이전하는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서울에 있는 수도를 세종시 있는데 일대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뭐 크게 변고를 맞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던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저 교육에 있어서도요, 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서울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갑자기 수도를 이전해 버리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육의 혜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땅 있고 집 있고 건물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수도의 기능이 쇠퇴되었을 때 자칫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이것이 이어지지는 않을런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게 됐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도 이전을 못하겠죠. 국민투표나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이는 수도 이전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현대사회에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붙였을 때는 숫자 많은 수도권에서 이건 수도 이전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를테면 행정적 기능들만 일단 옮겨가자라는 거였고요. 지금 요즘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이 비효율성, 그러니까 행정부 일부는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입법이나 사법이나 청와대는 다 또 서울에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해가지고요, 국회 분원 설치 같은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수도 이전을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아, 참,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고려시대에는 또 이제 있잖아요.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개경파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커트 당하잖아요. 자, 조선시대가 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인데, 이제 개혁을 부르짖는 역성혁명파가 일단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힘의 여세를 몰아서 개경에 있었던 기존 고려의 기득권층을 또 밀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양으로 천도를 했고요. 이때 남경길지설이라고 해가지고 풍수지리적인 요소들이 또 여기에 스며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것을 성공을 했고요. 자, 정도전이 태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업자 같은 개념이죠. 정도전 스스로는 태조를 내세워서, 이성계를 내세워서 사실상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분 머릿속에 있었고, 재상 중심의 정치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무능했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라 있잖아요. 이 왕조를 핏줄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이렇게 똘똘한 왕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그 능력치가 받쳐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나라가 굉장히 요동치고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게 왕조가 있긴 있더라도 이 재상들을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로 뽑아두면은 그러면은 많은 정치적 안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라를 세웠다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했던 게 바로 이제 정도전이라는 것이고, 태조의 동업자로서 사실은 조선의
설계 자체를 정도준이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심지어 군사훈련까지 시킬 만큼 말이에요. 모든 부분들 정도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이제 업적들을 만들어 냈죠. 자, 정도전은요 조선 초기에 문물제도를 마련했다. 조선경국전으로 민본적 통치기범을 확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시잡변으로 성략적 통치념을 확립했다는 건데요. 불시잡변은요 부처씨가 이 잡단 이 얘기를 늘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사상이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불씨라는 식의 표현을 썼으니까 그만큼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은요 요동 정보를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또 이제 악화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자주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또 이방원에게 제거를 당하죠. 왜냐하면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정도전이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거죠. 정도전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이제 이 국가 이 성립에 관여를 많이 했고 그만큼의 또 권세가 있었으니까 이방원은 이런 식의 말을 하죠. 도대체 이 조선은 이씨의 나라냐 청씨의 나라냐, 응? 이씨 왕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 쪽으로 몰고 나가면서 또 이제 악역을 또 주로 맡았던 게 이방원 아니에요? 그래서 정도전도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하죠. 자,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업적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습니다. 오랫동안.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이제 후기에서도 한참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막 흥선대원군 시기나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정도전이 제대로 이제 복권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되게 이제 나쁜 사람, 권력을 탐하고 왕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 이렇게 또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됐던 게 바로 정도전이죠. 자, 정도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이제 정종은 큰 의미가 없죠. 정종은 이제 태종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타이밍이 아니니까 타투 아들로서 이 저 태종이 왕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니까요.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님들을 좀 내세워가지고 이를테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려고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큰형님은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을 왕으로 내세워서 둘째 형님은 이제 정종 때는 가시방석이죠. 이게 진짜로 내 자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냥만 다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이 왕자의 난을 두 차례나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제거하고 이 권력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고 그랬던 거죠. 그죠? 두 차례 걸친 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자, 왕권 강화를 합니다. 태종은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른바 의정부 서사제냐 육조 직계제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삼정승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이 돼가지고 육조를 끌고 가는 체계고 이 육조 직계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밑에 있는 육조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육조를 왕이 직접 챙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왕권 강화의 상징 중의 상징이 바로 육조 직계제가 됩니다. 자,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고 사병을 혁파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사병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이 사병을 혁파를 해요. 사병을 혁파를 하고 그러면서 군권을 중앙정부로 이제 싹 몰아가는 거죠. 자, 양전사업을 하고요. 호패법도 실시하죠. 일종의 주민등록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호패법도 실시해서 재정적 기반을 확대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왕권 강화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어냈던 인물로 기억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 기반 속에서 왕도 정치의 이념을 구현해냈던 아주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 중의 왕이죠, 정말.
왕조 정치가 제대로 실현됐던 시기, 하나 꼽으라면 세종대왕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했고요. 경연을 활성화해서 왕에 대해서도 일종의 신하들의 견제와 그 다음에 신하들의 그 어떤 충함,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멀리하지 않았고 같이 학문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켰던 거죠. 집현전 설치와 경연을 활성화가 있고요.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서사제다 그랬을 때는 삼정승 중심으로 정치를 끌고 삼정승이 육조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바로 왕도 정치의 기반 중의 기반이죠. 왕이 왕의 도리를 다하려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하려면 신권하고의 조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의 견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삼강행실도와 국조오례이, 그래서 유교윤리를 또 널리 보급했었다라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본주의, 왕도정치니까 민본주의는 당연히 같이 짝꿍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아시죠? 그쵸? 예, 그래서 토지의 질과 그 다음에 풍흉 정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법, 9등법 나누고 그 다음에 저 조합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달리 징수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누진세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뭐 벌이가 좋았던 사람은 그만큼 세금 더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은 세금을 또 더 내고 하는 거거든요. 세율 자체를 달리해서요. 뭐 비슷한 개념으로 좀 연상 듣던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평가하기도 애매하잖아요. 풍흉의 정도 이런 걸 평가한다는 게 객관화시키기가 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의 이 복잡성 때문에 나중에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은 애시당초의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것을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합리적으로 좀 조세징수를 해보자, 조세정의를 실현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했다는 것과 의창제 실시, 그리고 재인과 화척을 양민화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백정이라는 말의 연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정은 원래 고려시대 때에는요, 일반 농민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자, 제인과 화척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양민화 했다 그랬잖아요. 양민화 해주니까는 도축업자가 양민화 되면서, 야, 도축업자도 백정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백정은 나쁜 거네? 이런 식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도축업자가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던 관념이죠. 직업의 귀천을 아주 자기네들 주관적으로 나눠놓고 차등 대우를 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백정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달라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영실과 같은 천인 인재도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는 게 주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방의 강화도 있는데요. 최윤덕, 김종서의 사군육진 개척, 뒤에 가서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사군육진을 개척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국경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이제 신라 주도의 삼국통일이 됐을 때의 그 위치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북진정책을 통해 가지고 고려시대 때 점차 영토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압록강 있는 데까지. 자,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경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군육진을 개척했던 세종시대의 이 경계선까지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날 국경이 확정됐다 이것이고요. 이종무의 쓰시마 정벌, 물론 이 쓰시마 정벌 같은 경우에는 상왕으로 물러나 있었던 태종의 역량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세종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부산포, 제포, 연포 등 3포를 그냥 하기도 했습니다. 쓰시마를 정벌 했는데 니네 왜 자꾸 노략질하고 왜구질하냐 그랬더니 아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 개항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발달도 있는데 훈민정음은 뭐 뺄 수가 없는 세종의 업적입니다. 글을 만들었다. 누구나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당시에 중국 중심으로 가치관이 형성돼 있었던 이 유학자들을 물리치고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종의 업적의 아주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칠정산이나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좀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역법, 우리의 농법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구할 수 있는 약재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실용주의적인 이 의식들이 있었다는 점을 또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와, 역시 세종이에요. 업적이 장난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종과, 그 다음에 단종이 있는데, 문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병약해가지고 오래 살질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단종이 왕이 됐지만, 노상군 단종이 왕이 됐지만, 이 저 세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삼촌이잖아요, 삼촌. 삼촌으로서 이 권력을 탐해서 결국에는 단종을 폐위하고, 그 다음에 단종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권력을, 극대화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들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애를 이제 가장 먼저, 왕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왕자들 간에 항상 다툼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장자 세습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앙 집권하고 왕권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이제 요소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세조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왕은 꿈을 꾸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죠. 뭐 이런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는데요. 왕권 강화에 또 큰 업적을 또 다시 세웁니다. 육조 직계제를 부활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치적 명분이 딸리면은 자기의 힘을 겉으로 드러내고 과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육조 직계제를 부활했고 집현전을 폐쇄했고요. 경연을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중앙 집권하려고 했던 모습이 다시 보이고요. 직전법을 실시했고 진관 체제 같은 걸 도입해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국강병을 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종 때 이르르면 드디어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또 이 과실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통치 체제를 확립을 하죠. 홍문관 설치, 경연의 활성화, 경국대전의 완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태종과 세조가 살짝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 왠지 세종과 성종이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명분이 취약했던 인물 태종과 세조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를 묻혀가면서 왕권 강화를 꾀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반 속에서 세종이나 성종 같은 인물들이 많은 이제 그 이 사회 안정을 좀 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성종은 홍문관 설치, 경연 활성화 이런 식으로 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또 성종이라는 왕의 칭호가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어떤 통치의 기반을 제대로 확립해 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성종도 경국대전 세조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됐죠. 이제 그래서 성종의 업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림을 등용해서 이미 기득권화가 됐던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라든가 아니면 동국여지승란 같은 것들을 편찬했던 업적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요, 이 왕들의 업적까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중앙정치 조직과 이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의 역사, 이제 슬슬 관심이 좀 이렇게 쭉 고조가 되죠?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